선그리고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627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4월 2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3월 2일입니다. 오늘 명시 개묘년 병진월 기유일이 되겠고 일진은 기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기토일간이 되겠고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자, 진월에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볼때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중요합니다. 오늘 일간은 기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고요. 어저께 토와 마찬가지로 오행으로 보게 되면 기는 토가 되죠. 기토가 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자, 토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삶의 터전과 같은 것이 바로 이 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토라고 하는 것, 기토라고 하는 것,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기토는 음토가 되겠죠. 음토,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이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라고 하는 것 똑같이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겠습니다. 양토가 되겠죠. 자, 양토인 무토가 됐든 음토인 기토가 됐든 토라고 하는 것, 어저께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삶의 터전과 같은 것이니 토라고 하는 것은 너무 차가워도 안 되죠. 즉 동토가 돼서도 안 되고요. 토라고 하는 것이 너무 뜨거워도 되지 않다. 물론 여름에 바닷가 같은 데 가서 모래 찜질을 할 때는 뭐좀 뜨끈뜨끈해도 좋겠지만은 거기 그 뜨거운 모래에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는다거나 하면 나무가 자라지 않겠죠. 너무 뜨거우면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동토, 얼어도 안 되는 거고 뜨거운 열토, 사막과 같은 토가 돼서도 안 되게 되겠습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게 온도가 유지되면서 그다음에 뭐야 비옥해야지만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터전이 되겠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과 화라고 하는 것에 그것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인 양화와, 그 다음에 수는, 계수인 음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물론,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를 쓸 수도 있고요. 계수가 없을 때는 임수도 우리가 쓸수 있겠지만은, 병화 계수를 쓰는 것에 비해서 정화 임수를 쓰는 것은 공력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도, 기토라고 하는 것도, 병화 계수를 뗄래야 뗄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용신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병화는 땅을 따뜻하게 해주고 계수는 땅을 비옥하게 해주는 것이니 무토, 기토 모두 병화 계수를 떠날 수 없죠. 단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로서 고황토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로서 전원토라고 하죠. 전원토 또는 전원토라고도 하고. 담장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해요. 담장 안에는 작은 텃밭 같은 개념, 작은 예를 들어서 정원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크고 넓고 높은 개념의 토고 방대한 토고 때문에 후중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죠. 후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울체되고 막힌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무토는 병화 계수를 쓸수 당연히 쓰지만은 무토가 신왕한 경우에는 갑목으로서 무토로 갖다가 소토해 줘야 되는 그러한 것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텃밭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것은 갑목은 잘 쓰지 않고 기토는 기본적으로 어떤 토 그냥 화초나 작물이 심어져 있는 전원 이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 기토도 갑목을 의식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묘월의 기토 같은 경우에는 갑목을 필요로 하고요. 그다음에 진술, 축미월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기토가 태어났는데 무토가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무토를 통제하는 용도에서 갑목을 쓸 수는 있지만은 갑목으로서 기토를 소토소벽하는 용도로 쓰지는 않는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뭐가 필요하다? 병화계수를 어떻게 쓰느냐가 관건이 된다. 해자축 겨울 같은 경우에는 춥기 때문에 병화를 위주로 쓰는 것이고 사오미월 같은 여름에는 뜨겁기 때문에 계수를 위주로 쓰되 임묘월 같은 목이 왕할 때는
병화, 그 다음에 신유같이 금이왕할 때도 화를 위주로 쓰되 개수가 없어서는 절대 안 된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토 작은 전원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화초가 심어져 있는 화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사주를 배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토 일간에 태어난 원령 진월입니다. 자, 제가 금방 원령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월지를 말하고 원이라고도 하고 재강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재강이라는 단어를 잘안 쓰고요. 자, 이 월주의 지지를 갖다가 원령, 월지, 월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월지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 사주 여덟 글자 중에서 바로 이 월지가 되는 것이고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죠. 춘하 추동. 우리가 그냥 계절로만 춘하추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춘하추동 안에는 왕쇠와 오행의 왕쇠와 사주의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일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면 월지, 월령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개념이다.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것 한자만 놓고 봤을 때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고 계절은 봄이 되겠죠. 단 진월은 인묘진 늦봄이 됩니다. 늦봄 제가 인월, 묘월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것처럼 인월은 초춘이 되고 묘월은 중춘이 되고 그 다음에 진월은 늦봄으로서 모춘, 개춘 또는 뭐라고 하죠? 만춘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면서 환절기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된다. 기본적으로 진월만 놓고 봤을 땐 토가 왕하지만 인묘진월 이렇게 큰 틀로 봤을 때는 동쪽을 의미하면서 방향은 동쪽을 의미하면서 목이 왕한 목왕절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진술충미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면서 사우에 기생하게 되는 것이니 진토는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는 것이고 술토는 신유술의 서방 금이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 축은 해자 쪽 북방에 술을 가지고 있는 토, 미는 사오미 남방에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에서 같은 토라 하더라도 진술 중미토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거 진월은 뭘 봐야 된다?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지느냐, 짜여지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진은 변화가 많습니다. 어떻게 돼 변화가 많냐? 신자진 수국을 형성할 수 있고요. 그러면 진월이라 하더라도 수가 왕해집니다. 반대로 반면에 또 진유 합금도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금이 왕해지게 된다. 진월의 진유 합금하고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이건 금이 굉장히 왕한 구조, 사주 구조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묘 진 방합도 형성될 수가 있겠죠. 진월이 토왕절인데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진월의 기묘일에 시가 인시다 또는 진월의 기묘 일에 연이 인연이다라고 하면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다시 뭐 진술충미토 토가 많아지게 되면 그야말로 토왕절인 진월에 토가 많아지는 사주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지느냐. 기토가 진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할 것 같지만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재다 신약이 되는 것이고 기토가 진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할 것 같으나 진유 합금에 경금마저 투출하게 되면 설기가 과다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 진월에 예를 들어서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살충신경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 진술충미토가 많아지게 되면 그야말로 신왕 사주의 신왕 무의한 사주가 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가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용신충법이 각각 달라진다라고 볼수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기토가 진월에 태어난 걸로만 놓고 봤을 때 일간이 원령을 얻어서 일간이 왕합니다. 무토 같으면 어저께 무토 같으면 반드시 먼저 갑목으로 무토를 소토하고 개수로서 무토를 갖다 윤택하게 하고 병화로서 토를 따뜻하게 해준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제 간단한데 기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월에 무토가 투출하지 않는 한은 갑목을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개수를 쓰는데 원령 자체의 개수가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진월의 기토는 병화를 씁니다. 선생님, 일간이 왕한데 병화를 씁니까? 당연히 씁니다. 이거 일간이 왕한 꼭 왕하다고 해서 인상을 못 쓰는 것이 아니고요. 일간이 왕해도 인성을 쓸 수밖에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진월의 기토, 봄에, 지금 봄에 물은 있는데 땅에 화초는 심어놨는데 햇볕이 지지 않으면 그 땅도 후패될 거예요. 썩을 것이고 그
텃밭에 심어놓은 작물들도 다 죽게 되죠. 물은 땅 속에 자작자작하게 가지고 있으니 따뜻한 화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다시 뭐 화가 왕해지게 되면 수기가 부족할 수 있으니 개수를 더불어 가지고 있게 되겠고, 예를 들어서 진월의 기토가 병화 개수를 기본으로 쓰지만 토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술, 중미, 토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때는 별도로 갑목으로서 토를 갖다가 재해 주어야지만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진월의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정인인 병화와 편재인 개수를 위주로 이렇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 기본적이고, 나머지는 사주에 따라서 병이 있으면 고치는 약으로도 쓰게 된다. 이렇게 병증특약이죠. 그래서 그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진월의 기토가 무토가 많아 토가 많아지는 갑목도 쓸 수 있는 환경에 처해질 수도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기토 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일간 기토, 일간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원령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다음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기토 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어요. 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되는 것이고, 월지 있는 진토는 양토가 됩니다. 양이 관계가 성립이 되고요. 자, 근데 기토, 음토인 기토가 양토인 진토를 보게 되면 저거는 뭐예요? 겁재가 되죠. 그래서 겁재격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간이 기토인데 토가 왕한 계절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그냥 걸록격과 같이 준 걸록격이라고 해서 일간이 신왕 사주가 된 자 정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무토였으면 갑목 쓸 수 있었겠다라고 하지만은 일간인 기토의 특징에 따라서 갑목보다는 병화계수를 위주로 쓰게 되는 것이고, 또 진월은 또 이렇게 격국이 달라질 수도 있죠. 을목과 지장하는 을목, 계수, 그 다음에 무토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만약에 진 중에 있는 을목이 천간에 투출을 하게 되면 이 을목을 가지고 뭘 잡습니까? 격을 잡죠. 칠살격 또는 편관격이 되죠. 편관격이 되는데, 이거 칠살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간 자체가 진월의 기토는 약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은, 기토 입장에서 을목이 많아지게 되면 을목은 어떻다? 그죠. 저거는 잡초와 같다. 그냥 제거시켜주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진 중에 있는 중기인 요 개수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얘를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편재격이 되겠죠. 일간도 원령을 얻었고요. 재성도 원령을 얻었습니다. 당연히 일간보다는 개수보다 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이거는 신왕 제왕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계묘년이기 때문에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게 되니 일간도 왕하고 재성도 세력이 있다. 신왕 제왕한 사주 구제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글자들이 중화를 잘 이루고 울로 맞아 대운 맞아 좋은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큰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머리가 똑똑하죠. 특히나 금전적인 것들 이런 것은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재정개통이라든가 이렇게 쓸 수 있고, 재성 편재가 있으니 사업가적 기진들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편재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 같은 것도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 같은 것도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뭐다? 인기를 얻는 사람 쪽, 연예인 같은 거를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재성이 있으면은 뭐 어떤 창작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겠다. 특히나 이제 식신상관이 있어서 재를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뭐랄까 유쾌한 그러한 성향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편재격이 되는 건데, 무토가 다시 투출하게 되면 그냥 신왕재왕인데, 자칫 예를 들면 무토가 이렇게 천간에 투출하면 군비쟁재가 되는 것은 결코 좋게 볼 수는 없습니다. 군비쟁재가 하게 되면 재물을 놓고 상대방과 다투게 되면 이거는 저 재물에 내 재물이 될 수 없게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투출돼서 오늘 같은 경우는 편재격의 신앙지가 일단 틀 자체는 좋은 쪽으로 얻었다라고 보게 되는데, 연지의 묘목을 얻었습니다. 칠살이죠. 기토 입장에서 묘목은 잡초와 같다 그랬어요. 물론 을목이 천간에 투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해는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연일지 보게 되면 유금이 있습니다. 기유일주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진월은 신자진 수국이 형성될 수 있고, 진유 합금도 될 수가 있고,
있고 인면인 방압도 형성될 수가 있겠고 유치라고 해서 진술 준비 토가 많으면 토가 왕해질 수도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가 유금을 일지에서 봐서 진유학금이 되죠. 이거 묘유충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 이걸 묘유충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잘못 배운 거고요. 이건 진유학금 되면 충이 당연히 되지 않. 는다 월간에 이렇게 병화가 투출되어 있죠. 병화는 자 진월이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진유합금 되면 토의 기운이 금으로 많이 쏠리게 되고 금은 다시 수를 생해주기 때문에 이 유금 하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신왕한 사주가 오히려 조금은 신약해질 수도 있는 것인데 병화가 있어서 토를 이렇게 생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화가 왕할까요? 금수가 왕할까요? 이거는 진월에 진월 어차피 수고인데 진유합금에 개수 투출하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양기가 양의 기운이 좀 들어오는 것이 생시에서 양의 기운이 들어오는 것이 조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갑자시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 진유학 금의 개수가 생을 받는데 자수까지 있으면 이 수가 개수가 굉장히 크게 세력을 얻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묘목이 있는 상태에서 갑목 투출하게 되면 이 갑목도 마찬가지로 진묘의 통근하고 자수 개수의 생을 이렇게 얻게 되면 갑목도 뿌리를 굉장히 튼튼한 구조가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목은 정관이기는 하겠지만 기토를 이렇게 극하게 되겠죠. 한습한 사주에 이거는 병화를 용신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 목화운보다는 화토운으로 가서 일간이 세력을 얻고 화가 세력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그다음에 을축시가 되게 되면 물론 진유학금도 가능하지만 유축회금도 가능하죠. 원래는 삼합사유 축회금이라고 해서 삼합이 되죠.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사화는 없다 하더라도 유축 준삼합은 이루어지죠. 유축회금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진유학금에 축토까지 있게 되면은 물론 기토 자체가 축의 뿌리를 둘수 있다 손치더라도 이건 금이 왕해지게 되는 것이고 더해서 묘 중에 있는 을목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 을목이 기토를 극하게 되죠. 물론 인성인 병화가 있어서 이거를 화살한다 살중신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살인 상생하는 구조는 된다 하더라도 이거 을목이 이렇게 투출되어서 첩신되어 붙어 있으면은 그건 썩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고요. 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인에 병화 2개가 있어서 나를 생조해주는 거 이건 나쁘지 않습니다. 인시 같은 경우는 뭐 그럭저럭 뭐 병화 2개가 있고 뭐 수도 세력이 있고 원령에 일단 진유학금 된다 하더라도 일간 자체가 뿌리를 두고 있으니 이거는 나름대로 괜찮은 사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정유시간이죠. 정묘시죠. 정묘시가 되게 되면은 이건 진유학금도 되겠지만 나중에는 뭐 묘유충이 될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니 이렇게 합충이 되는 경우에는 충이 될수 있느냐를 잘 살펴봐야지 언제나 충은 합니다. 그래서 이 정묘시는 저는 일단 좋지 못한 그런 구조가 되겠고 무진시가 되게 되면은 이건 비견겁제를 받죠. 진월에 진유학금 한다 하더라도 무토가 다시 진의 뿌리를 두고 투출하겠다. 이 무토가 굉장히 왕한 겁니다. 이 무토는 갑목으로서 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갑목이 없는 것이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화운도 나쁘지 않고요. 뭐 어차피 일간이 왕하니까 요 대운 목대운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금수운 때 화가 좀 약한 것이 좀 단점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병화가 있긴 한다 하더라도 묘목이 병화를 생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병화 자체가 통근되는 곳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금수운 갔을 때이 병화 하나를 가지고 쓰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차라리 그냥 경호시 같은 경우 이렇게 되게 되면은 기토가 오해 뿌리를 두고요. 병화도 오해 뿌리를 둘 수가 있죠. 진유학금의 개수가 이렇게 경금의 개수를 이렇게 생해 주는 구조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틀은 뭐냐면 오화가 있기 때문에 이 구조가 있는 것이 이 오화가 만약에 좌우충돼서 깨졌다라고 하면 좋은 구조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사의 사유학금보다는 경호시를 얻는 것이 제가 봤을 땐좀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병인시도 나쁘지 않지만 임신시 또는 계유시는 피해야 될 사주 진유학금에 일간 기토가 뿌리를 둘수 있는 것은 여기밖에 없고 병화의 생주를 받아야 되는데 임계수가 병화를 극하고 있고요. 진유학금에서 금은 왕해지는데 토는 약해지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남자로 태어나게 되면 운이 크게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여자 같은 경우는 정사, 무어, 기미 대운까지는 그럭저럭 뭐 괜찮지만은 35세 이후로는 굉장히 좀 곤란한 환경에 처해질 수도 있다. 임신 계유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피해야 되는 생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